홈스쿨러들이 되게 사회성이 떨어져서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을 이제 나갈 때마다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희 사회성이 어떤 줄 아시고. 저런. 네, 멘토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아까 이제 이한이가 얘기한 것처럼 홈스쿨러에 대한 오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홈스쿨러들이 되게 공부를 잘하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편견이 조금 있긴 한것 같아요. 먼저 홈스쿨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회성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는 말이잖아요. 사회성이 떨어져서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는 홈스쿨링으로 시작을 했다. 이런 오해가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을 이제 나갈 때마다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희 사회성이 어떤 줄 아시고. 저런. 잘 알지 못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속상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인식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주위 분들한테 돌리고 저는 홈스쿨링이다 보니까 나이가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연령대가 다양하게 위에 층과 아래층을 다 잘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또래 친구들, 언니, 오빠, 동생들하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들이랑도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른을 대하는 방법, 친구를 대하는 방법, 어린 친구들을 대하는 방법을 잘 알아갈 수 있지 않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와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했기 때문에 사회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 들으셨죠? GHSA로 오세요. 네. 네. 역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프로젝트라는 거는 너무 유익한 점도 많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힘들었던 에피소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힘든 것들을 또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건 힘들었지만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또 저희를 담당해 주셨던 멘토님 분 중 네, 멘토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네. 그래서 좀 그 분을 보면서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녹아내리실까봐. 네. 고맙습니다. 저도 멘토님이 잘생기셔서 되게 좋았고요. 궁금하네요. 연예인으로 따지자면은 누구랑 이렇게 많이 닮았나요? 요즘에 되게 뜨고 있는 그 넷플릭스의 스위트홈 그 드라마에 이도연 배우님을 많이 닮았어요. 아, 그 모델처럼 키 크고 네네. 얼굴 작고. 네, 맞아요. 네. 박수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모임을 할 때 피드백 같은 걸 잘 해주셨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활동들이나 주제 선정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 부분을 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그 피드백을 가지고 좀 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이한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되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힘든 걸 계속 옆에서 지켜보신 부모님들이 저희랑 대화도 많이 하시고 소통을 부모님들끼리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위로랑 공감을 되게 잘 해주셔서 이 프로젝트 하면서 힘든 거를 되게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얻게 된 것이 있다면은 나눠줄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배웠던 점은 순종이랑 겸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랑 이 멘토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조정을 하고 막 그런 역할 가운데 있을 때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의견이 있기도 했어요. 저희한테 오는 니즈들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해달라고 하실 때 그 모든 사람이 저랑 잘 맞지 않다는 거를 한 번도 인식하게 되었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조금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엄마가 말씀을 해주신 것도 순종이었어요. 그런 권위가 있고 너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겸손이라는 부분은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을 바로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